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한국미술관 관장 이성은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 생각하면 그냥 죽어야지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그 우울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매개체가 된 게 미술치료였어요. 우리요 오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정신 꼭 얻어먹지요. 그러면 수요일 날만 되면 그만 뭐 딴 일은 다 제치놓고 미술관. 처음에는 시골 할머니들이 뭘 할까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2018년도에는요 독일 함부르크에 전시 초대돼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고 오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그림을 평창 올림픽 때 그림을 보내셔서 성화봉송을 했던 아주 마을에서 부러워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23분의 할머니들이 그림도 그리시고요. 식사도 함께 하고. 제가 전문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기하고 새로운 음식들을 좀 맛보여 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외의 장소네요. 청정 지역이다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저기 낯설지? 여기가 현장이에요. 어, 근데 너무 잘 그리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들 오셨어요. 아이고 학생들이래 전부 다 볼게. 학생들이시래요. 학생이요? 또래. 또래. 미술관에 할머니 그림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작업하시는 할머니들은요. 저희 할머니 그림 학교 팀 중에서도 소수 정예 벽화 팀들이에요. 또 네. 다른 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또 따로 있어요. 솔 솔나무 그리시는 거예요? 예. 되게 잘 그리신다. 아니 너무 잘 그리시는데? 이걸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상상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예, 네, 상상했어요. 아, 저는 사실 누가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고.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상상으로. 누가 벽에 좀 그림을 그려달라, 벽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요구가 오면 출동하시는 할머니 그림은 아이들 그림 같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을에 그려놓고 간 것 같은 그걸 그래, 그런 그림들로 이것도 되게 아이들이 그린 것 같았잖아. 아니 여기 좀 쳐다보세요.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얼굴이 안 예뻐가지고 못 쳐다보겠네. 전부 미남인데. 너무 보세요. 너무 잘 그리신다. 아 진짜 놀이에 많이 나오시게. 네 맞지. 아 이제 가볼게. 아이고 백종원 씨다. 어메 아이고 나는 바로 잊어버렸어. 아이고 세상 텔레비. 아이고 우리가 저 양반을 만나다. 많이 봤어. 요리 전문가래지. 원래는 요리 전문가신님요. 오늘 맛있는 거 좀 해주지요.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아니, 드시고 싶은 걸 해드려야지.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있지요. 뭐 말씀해 뭐요? 주세요. 나는 새우 제일 좋아하고. 새우? 큰 거 이만한 거. 아, 큰 거. 대야 같은 거요? 대야.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드요. 뭐, 토마토요? 하드. 아이스크림? 시원한 거? 그 막 팥빙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시원한 거 드시고 싶으시대요. 하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아. 팥빙수. 오! 와. 팥빙수. 나도 여기 나왔어. 저분이 오늘 네.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다 해줘. 못하는 게 없으죠. 고맙습니다. 박수 보란다.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식기 전에.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아, 네. 네. 고마워요. 천천히 아이고, 희한하네. 희한해. 난 좀 더 줘. 아, 괜찮으시죠? 헤어나오고 이런 음식 생 처음 먹어보니도. 아이, 무슨 별 말씀을. 아이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까, 그지? 고맙습니다. 아, 이름은 노래를 또 해야 되는데? 아, 너 농담해. 큰일 났어, 노래도. 저기, 가수는 저기 있어요, 가수는. 설명 잘 되죠? 네, 스프 되게 입맛이 맞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진짜 잘 드신다. 이거 드시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다음에는 노래. 아니요, 노래는 아니고 노래 다 끝난 다음에 나오고. 오늘은 일부러 입에 맞으시는 것보다 저쪽 서울의 손주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저 요새 MZ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 MZ세대냐? MZ. 아, 미안해. MZ세대가 뭐야? 저하고도 세대가 차이 나는 MZ. 아, 예, 예, 와, 저한테 진짜. MZ세대가 왜 MZ세대가? 그 젊은이들 먹는 거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자 보시면 보시마시겠지만 아까 누가 새우 말씀하셨잖아요. 새우를 크다만한 거 하나 올려갖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거에다가 이게 요새 이게 흔히 서울에서 유행하는 라클레 치즈라고 이 저 스위스 정통 스위스 치즈. 요 치즈 특이한 치즈예요 이거. 니글니글 하실 거예요. 오늘 니글니글 한번 하는 거지 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즈 올리는 거. 자 치즈 올릴게요 이렇게. 오, 야 이게 치즈였어? 야. 치즈 올릴게요 이렇게. 치즈를 뜨겁게 줘. 폭포처럼 흘러나왔죠? 아 치즈가 야. 오. 야 처음 봐. 괜찮죠? 오. 그걸 써야 해. 오 야.
번째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미안하네. 그럼 하나씩 줘요. 당연하죠. 아이고. 여수게 춤이 자꾸 꿀떡꿀떡한 거 같아. 고기를 직접 만져봤어. 네, 맛있어 보인다. 아, 지금 뭔 거? 네가 오늘 또 이걸 먹어네. 아, 만든다고 얘기 못하지. 그 이 치즈는 냄새가 약간 청국장처럼 약간 꾸릿꾸릿하게 나야지 좋은 거거든. 약간 나죠, 약간. 예, 예. 아, 그러네. 약간 꾸릿꾸릿하게. 맛있죠, 치즈 맛있겠네요. 귀한 치즈 먹네. 안구 무난해. 치즈하고 이거하고 같이 넣어요. 이거 지금. 고기 맛있죠? 제가 구웠어요. 아, 진짜 고기 맛있어요. 오래 살고 보세요. 세상에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저래 칼로 썰어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먹고 먹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그런 걸 먹어보네. 야, 그 빵 속에 또 국수가 나오네. 그 국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랬다. 빵을 빠네라고 그래, 빠네. 빠네 파스타. 아니, 빵의 파스타. 빵의 파스타. 빵의 파스타. 그렇죠? 빵의 파스타. 뭐라고요? 빵의 파스타. 어, 맞아요. 빵의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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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는 맛있고 달콤한. 오늘 아침에는 새우에 내 덕에 얻어 잡히는 줄 알았어. 새우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예예. 예. 아이고 내 옆에. 국수도 맛있다 그래. 예? 국수가 맛있어. 응, 국수 맛있어. 아지매요. 국수가 아니고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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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그래. 밑에 밥이 있어요. 밑에 밥이라고 그래. 빵소요. 응? 빵소. 아. 오, 한 개 적중이야. 빵이래. 빵도 놔두고 자, 빈다. 동천아님은 이제 국수 덜 먹네. 우건자님은 이제 뭐 국수 덜 잡았네. 빵도 드셔도 돼요. 그 아들한테 전화나 야야 오늘 이만저만하고 이렇다 자랑을 할 걸 가지고 나 휴대폰도 저 밖에 두고 와. 사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동영상으로 다 찍히고 있어요. 이거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랑하셔도 돼요. 네.